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궁금한 게 앞서 펼쳐진 두 경기처럼 초반 흐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카르마 순간 이동은 있어요. 카르마 순간 이동 있거든요. 자, 회복 쓰면서 카르마 순간 이동 쓰죠. 그냥 근데 럼블도 써요. 아, 자, 그래서 역으로 제대로 걸렸고 역으로 많이 와요. 네. 상대가 와, 자, 일단 울프 잡혔고 피오라가 아직 탑에 있습니다. 차가죠. 뱅도 위협을 보냈는데 이러면 쇠빵을 탄.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전멸 어떻게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세 명이면 자기까지 썼어요. 세 명이면 이거는 카르마까지 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SKT가 그냥 빠져나가기만 하면 일단 완전 땡큐거든요. 자, 이퀄 들어가면서 그런데 이거는 뱅이 또 있고요. 잡혔어요. 그리고 피오라까지 살아간다면 근데 피오라 불러내서 이쪽 낚시하는 건데 쓰레시 접점 있어요. 쓰레시 전멸 없어요. 이퀄 좋죠. 그리고 블랭크도 죽으면 위험한데요. 블랭크도 죽으면 바론 바론. 와, 이거 끊임없이 낚시 플레이에서 그 압박 플레이에서 그런데 한 번 더 들어왔죠. 오, 폭기. 지시 형에게 순간 폭기에 막 전멸이 있긴 합니다만 살아갈 수 있을까? 랜턴 잡혔어요. 평타가 콜키가 희망이었는데 이러면은 커트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세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위치였는데 이때는 안 되는데 이런 거는 한 번 한 번 크게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전멸 썼는데 붙었어요. 스쿼드 이거 갑자기 되나요? 실드 스쿼드 잡혔습니다. 그리고 폭기 레드 코르키. 레드 코르키 갑자기 왔어요. 레드 코르키. 야, 페이커 잡아냈어요. 바텀에 스쳐 바텀으로 내려가더니 어? 한번 뒤 잡으면서 해보자. 자, 블랭크가 확실히 물리면서 시작하긴 했죠. 봤어요. 커튼 블랭크는 위험하긴 해요. 블랭크는 진짜 위험합니다. 마지막. 자, 그리고 블랭크 끊어냈어요. 그 대신 근데 탑 피오라 운타라 이미 운영은 발동이 됐거든요. 바텀 억제기 민 순간부터 후진입해야죠. 후진입. 자, 그런데 바로 치고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피오라를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네. 전 아무리 봐도 본대보단 피오라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대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네. 지금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런 동안에 사먹제기가 비겼습니다. 사먹제기예요. 그리고 스멘토! 조냐! 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 전멸이 없어요! 살아났어요! 마타의 앞전멸이 자, 아래쪽에서 운타라! 그리고 운타라가 죽었어요! 운타라가! 예! 네. 난리 났습니다! 잠깐! 여기도 찔렸습니다! 다 뚫렸어요. 억제기 그리고 사운딩 포탑까지 대전도 들고 있는 SKT가 GG!